그럴 때 느낌이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좋다든지 기분 더러워요.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몸을 만진다든지 귀신이랑 같이 잠자리를 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수면 상태일 때 보통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몸을 만진다든지 사람이 그러니까 귀접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귀신이랑밖에 잠자리를 못 한다고 해요. 한번 맛을 들었다. 맛들린다고 표현하잖아. 네. 그러니까 귀접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서 제가 주제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시점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나를 터치를 한다는 거니까 일반인 시점에서는 근데 실제로 일단 그런 게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귀접을 실제로 경험을 한 사례자고요. 그리고 귀접이라는 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귀접 때문에 많이 뭐 빙의현상이나 뭐 귀접이 뭐 신병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신병을 알았을 때 귀접을 같이 알았었거든요. 귀접이란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몸을 만진다든지 귀신이 랑 같이 잠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귀접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처음에 귀접이라는 걸 경험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저는 무당집에 뛰어갔죠, 솔직히.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귀접을 겪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귀접 현상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반정신 나가 있었다고 봐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사물이나 뭔가를 봤을 때 뭔가 눈 같은 게 자꾸 보이고 네. 거기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현상을 느꼈었고 네. 누가 자꾸 나한테 말 거는 현상을 자꾸 느꼈었고 그러는 도중에 저는 귀접 현상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신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단순히 제가 네. 전편을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신병원에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무당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귀접이라면은 사람이 잠든 시간에 네. 귀신이 이렇게 어쨌든 와가지고 좀 터치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상시에 선생님이 이동을 하실 때나 대낮에도 그러실 때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수면 상태일 때 네. 보통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몸을 만진다든지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귀접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귀신이랑밖에 잠자리를 못 한다고 해요. 한번 맛을 들었다. 맛들린다고 표현하잖아. 네. 그러니까 귀접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귀신이랑밖에 잠자리를 못 한다 그래.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뭐 자세, 뭐 네. 내가 원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내가 원하는 뭐 19금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패티쉬?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모든 걸 다 맞춰주면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들은 거예요. 네. 제가 들은 건데 귀접 때문에 찾아온 분이 계신데요. 네. 제가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귀접 때문에 귀접 했는데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귀접 때문에 찾아간 사례자분 중에 한 분이 귀접 때문에 찾아갔는데 1년 동안 안 찾아오더래요. 네. 나중에는 근데 정말로 그 귀신과 한 몸이 돼가지고 나중에 퇴마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점점 그 사람 몸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잠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이 이쪽으로 전문가는 뭐 퇴마 쪽으로 전문가신가요? 전문가는 아니시죠? 퇴마 쪽으로 전문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전문가십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데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쪽으로 맛에 들려서 네. 뭐 빠진다고 하죠. 그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빠진 상태면은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봐야죠. 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졌잖아. 네. 대신에 정신과적인 치료 또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귀신과의 스킨십이잖아요. 네. 그럴 때 느낌이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좋다든지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좋은 제가 네. 느꼈던 경험은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를 했다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전에 네. 확 깼으니까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바지를 다 입고 잤거든요. 네. 근데 바지가 내려가져 있고 진짜로 사람이 만지는 것처럼 가슴을 누군가가 만지고 있고 네. 그리고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뭔가 기어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희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벌레 같은 거 기어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싫은 사람이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소름 끼치는 느낌. 네. 진짜 닿기 싫은 사람이 맨 처음에 만지는 느낌이에요. 귀접 현상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귀가 약해지거나 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위는 눌릴 수 있잖아. 네. 귀가 약해지거나 저희 실력님 전에서 얘기하신 바로는 사람은 누구나 귀문은 열릴 수 있단다 아가야 라고 저희 실력님 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문은 누구나 열릴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귀가 허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정말로 내가 흉가 체험에 갔다 왔다든지 네. 아니면 골동품 같은 거 잘못 주워 왔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내가 진짜 거기에 어떤 물건에 따라붙은 귀신 아니면 이사를 또 잘못 갔을 때 거기 지방령이나 네. 뭐 그런 귀신들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네. 집안에 또 청춘 조상들 네. 결혼을 못한 조상들이 이렇게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귀접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제가 신병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빙의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심지어 PD님도 빙의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문이라는 게 그 라디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라디오 주파수처럼 그 주파수 자체가 사람 주파수가 아닌 귀신의 주파수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게 열려버렸다고 이렇게 저희 실력님들은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는 분들,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오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 고민인데 네. 제 동생이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때 가위 네. 가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눌리잖아요. 눌리는데 가위를 눌릴 때 귀신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만진 그때는 귀접 현상. 그것도 똑같은 네. 현상. 그러니까 왜 그게 처음 시작이 그래요. 귀접 현상이 어떤 거냐면 만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네. 만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속삭이는 느낌이 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 주파수가 귀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게 귀문이라는 거야. 네.